안녕하십니까. 산골 아저씨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저번에 제가 그 계곡물 끌어오기 물어스 고발을 했는데, 요번에 이제 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맥혔어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물이 맥혀가지고 하나도 안 나와요. 그래서 장마 때나 그 요번 태풍 이렇게 큰 비가 오면 그 모래에 덮여가지고 입구가 맥히는 경우가 있어요. 아니면 호스가 중간에 또 맥힐 수도 있고.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물 다시 잘 나오게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저희가 계곡 쪽에 풀이 너무 많아서 요 밭 쪽으로 가고 있는데, 여기가 오이밭이에요. 오이밭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밭에 그냥 풀이 엄청납니다. 요 위에 다람쥐가 있는데, 아, 풀이 이렇게 무성해. 어느 식으로 와서 몇 년째 살고 있지만, 아, 이런 풀숲에 오면은 뱀이 제일 무서워요. 뱀은, 아유, 그래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. 이거, 아, 참 풀 대단합니다. 이런 호수 입구가 빠져버렸네요. 아, 여기 빠져버렸네. 여기다가 묻어놨었거든요. 근데 이게 물살이 세니까 입구가 빠졌어요. 아,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. 제가 여기 이렇게 철사로 해서 호스를 이렇게 묶어놨잖아요. 그러니까 안 떠내려가죠. 중간중간 가면서 철사를 안 묶어놓으면 호스가 꺾여서 떠내려가요. 요거를 다시 피트병 꽂아서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없습니다. 아, 피트병이 떠내려갔어요. 그러면은 일단 임시로 코스만 박아야 되는데, 그럼 또 너무 금방 맥히지 않을까? 자, 일단 임시로 이렇게 놓고 다음에 또 피트병 구멍 내서 다시 갖고 와서 꽂아야 되겠습니다. 임시로 쓰게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물을 또 저 밑에 가서 빨아야 되겠네요. 안 나오니까.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연결 놓은 데가 있어요. 자, 무로스가 여기 이렇게 흙에 묻혔어요. 제가 안 묻히게 다 나무에 걸쳐서 이렇게 웬만한 데 해놨는데,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구간에는 이렇게 흙에 좀 묻혔습니다. 요거를 그냥 놔두면 겨울에 땅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그 봄에 다 녹았는데도 땅 녹을 때까지 물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요런 거는 호스를 작업을 해서 꺼내줘야죠. 이런 쓰레기는 그 예전에 농사지었던 그런 쓰레기를 밭에 둬서 이런 게 이렇게 떠내려와요. 이런 것도 다 걷어갖고서 치워줘야 돼. 야, 이거 장난 아닌데? 이렇게 와가지고 절로 들어간 것 같은데? 아,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, 이거. 이건 한나절 거리에요, 이거. 이거 어떻게 치우지? 아, 이거 흙을 들쳐내려고 하니까 뭐 호비르다가는 저게 답이 안 나오네요. 그래서 저 중간에 연결된 데를 풀어갖고 호스를 잡아 빼는 거예요.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. 이거 호스를 잡아 뺍니다. 아유, 이거 또 뱀이 또 이렇게. 와, 이 뱀이 와, 물이 이렇게 잘 건너가네요.
어이 무서워라. 아 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근데 항상 이 가을에 뱀 조심해야 돼요. 가을 때는 물리면 찍합니다 찍. 자 이렇게 중간중간 연결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열어보고 안 나오면 또 저 위에 가서 또 찾아야 되고 그래요. 여기 나올 것 같은데? 여기 나오네. 아 오다가 뱀을 두 마리나 봐가지고 아이고 뱀 무서워서 댕길 수가 없네요 아주. 네, 보스가 이제 흙탕 물이 빠지고 깨끗한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요거 연결해서 저 밑에 가서 이제 또 다시 확인해야죠. 네, 이제 연결했는데 저 밑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좀 두들겨줘야 될 것 같아요. 네, 가벼우니까 물이 안 찼어. 네, 버스가 무거워지고 있어요. 네, 물이 지금 들어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수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이제 슬슬 가는 게 보입니다. 슬슬 가는 게 보여요, 물이. 네,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은 것 같고. 저 밑에 가서 한번 하고 그러면 나올 것 같아요.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 해볼 것 같아요. 먼저는 요 피트병에 망 씌워갖고 요것만 해서 놨는데 여기 조금만 하면은 모래에 금방 묻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요걸 한번 해봤어요. 그냥 뚫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덮어놓으려고요. 그럼 좀 흙에 좀 덜 묻히겠죠? 네. 자, 이거를 이렇게 놓고 됐습니다. 이렇게 놓고 정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, 이게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이거 이제 장마나 뭐 태풍이나 이제 큰 비는 끝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털어주고 청소해주면 겨울까지는 이제 그냥 쭉 쓰면 됩니다.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. 뱀도 오늘 세 마리나 보고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. 자, 일단 이렇게 해서 계곡물 호스 관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산골 아저씨였습니다.